어쩐지 눈에 익은 집. 1년 전 만났던 쓰리자나 팅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네팔까지 고단했던 여정을 마치고 도착한 101마리 젖소들. 오래 기다려왔던 한국 젖소와의 만남. 하지만 마음처럼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서툰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드리미는 폭풍성장을 했습니다. 첫 만남 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제 척하면 척, 마음까지 통하는 사이가 됐다고요. 드리미를 보내준 남상용 목장주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전하는 쓰리자나 팅. 관리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스리자나, 나마스테. 나베 아이코마 아잠레. 나베 아이코마 아잠레 쿠시죠? 이거 갖고 가 이거. 기다려왔던 드리미의 임신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의미심장한 표정의 쓰리자나 팅. Congrats. 네, 임신입니다. 지난 1년간 가족 모두가 애타게 기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산 중턱에 있는 젖소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축주 얼굴빛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젖소를 만나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고 맙니다. 작년 6월, 럼피스킨 전염병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예, 비백에 갔어요. 예, 새벽에 가서 지금 IV는 주사는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본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네요. 예. Epinephrine, yes. Epinephrine, do you have now? 딸같이 키워주시느라고 우리 아팠을 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병간호를 했어요. 아버님하고. 자칫 어렵게 기증받은 소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던 탓일까요? 여기 가족 모두가 같이 울었던 생각이 나서. 다행히 생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한동안 걱정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데요. 새끼를 가질 수 없다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듣게 되는 건 아닐까. 희망보다는 절망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보는데요.
I show your baby. Your daughter. 기대하지 않았던 조쏘의 임신 소식.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축주의 얼굴에는 그제야 미소가 번집니다. Your mom. 잘 먹는데요. 잘 회복할 것 같아요. 출산하는 날까지 부디 무탈하길 빌겠습니다. It's okay. 신둘리 마을이 있는 네팔 바그마티주 카말라마이시. 오늘따라 시내에는 인파로 넘쳐나는데요. 색색의 가루를 파는 노점들까지.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우리의 추석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명절 동안 150만 명 가까운 네팔인들이 귀성길에 오른답니다. 이기는 뭐야? 야, 여기 캐는게 도와달루가에 두드라 꼬부라. 왜 철아서 이렇게 꼬부라니라. 누가 대해줘. 아버, 너야 좋다. 에, 그게 자연의 기.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는 어디나 비슷하네요. 다시 찾은 스리자나 팅의 집. 다샤인 축제 때문일까요?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인데요. 보통 제사를 지낼 때나 볼 수 있다는 닭 잡는 풍경.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 우리의 옛 재래식 부엌과 비슷한 구조네요. 여기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려는 걸까요? 구라 까는 날 빠니 우마들 야 아프대. 생 쌀가루와 붉은 염료를 짓니겨 만든 티카. 또 새고 티가 되나? 아 고려한 거, 아 덩달 날래, 빠우 날래, 티가 날때는 거라.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티카 의식을 할 차례. 티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의 의미를 담아 이마에 찍어주는 붉은 점을 말하는데요. 이때 붉은색은 혈육을, 이마의 점은 신이 주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끝나자마자 드림이가 있는 축사로 발길을 옮기는 가족들. 올해는 특별히 새끼를 가진 드림이에게도 티카 의식을 해주는데요. 드림이에게도 신의 축복이 내려지길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스리자나 가족의 초대를 받고 도착한 두 사람. 오늘만큼은 가족의 일원이 된 듯 다샤인 축제를 제대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동안 축제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재 우지하러 가라야 되면서 번에 아사 낙다 있어요. 맛있어요. 미토. 미토. 네네 미토.